16세기, 17세기를 지내면서 세계의 사상의 사조들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중에 이제 18세기를 들면서 르네상스라는 사조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이성을 아주 절대화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지금 세상은 그러한 사조의 영향이 계속 더 발전해가지고 이성과 과학으로만 모든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자신이 체험되는 것만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당연히 무신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에 대한 질문, 또 영적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중국을 이렇게 쭉 다섯 도시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뭐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사회주의권이니까요. 그 복음 듣는 사람들이 다 쉽게 말하면 무신론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만남에서 이제 그들이 복음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 마지막 대련에서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그 주부가 포럼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기는 아주 어려서부터 중국에서 자랐으니까요, 사회주의 교육, 뭐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라는 거죠. 저희는 신을 절대 믿지 않았다. 자기 할머니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에는 경교라는 종교, 기독교가 들어왔었거든요. 그 믿었던 사람들이 쭉 있다가 혁명이 일어나면서 기독교를 불법으로 하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잠적하거나 사라지고, 그리고 대부분이 또 대만으로 넘어가고, 또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은 정부에서 아예 합법적으로 삼작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줬는데, 그것은 정부가 관할하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관할하에 있는 건데,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교회 입구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영상이 있어가지고 메시지를 녹음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고요, 교회 제일 뒤에 CCTV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누가 설교하고 누가 기도하는지를 담당자가 늘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기독교인인 맞아요. 근데 할머니가 집에서 기도하고 찬송가를 하면 자기는 늘 그랬대요. 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을 그렇게 본 거죠. 자기는 워낙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자매한테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왔는데, 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늘이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죽고 싶고, 희망이 안 보이고, 그랬던 나날들. 그러니까 삶이 너무 괴로운. 그래서 늘그 자살을 계획하고, 언제 어떻게 죽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자매였는데, 어느 날 친구가 중국, 이제 그, 이게 뭐, 전도지죠. 전도지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게 중직자 편지 중국어로 된 거예요. 그걸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운전을 하며 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봤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거 딱, 그 읽는 중에. 그리고 차를 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이제 중차 편지 늘 뒤에 영접 기도문 있잖아요. 그쭉 읽으니까 영접을 해야 된다고 써있더라고요. 자기 혼자 가가지고 영접을 했대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래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날부터 신앙생활 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갔던 그 거기에 이제 와서 말씀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이번에 이제 그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 이제 받은 은혜,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보이는 게 다고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다라고 생각했던 자신. 그런데 어느 날 그거로 해석할 수 없는 세계의 문제가 자기한테 닥쳐왔을 때 감당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동안 배웠던 교육, 무슨 사상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요. 그 간단한 전도지에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자신을 그렇게도 노력해도 어떻게도 안 되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이거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보통 지식으로 알아요. 뭐 교회 다니면 좋단다. 뭐 좋은가 보다. 그건 어떤 면에서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뭐 내가 무슨 취미 생활 해도 좋은 거고 뭐 해도 좋은 그 정도 여러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뭐 그게 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답을 발견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를 보면 그게 영적 세계를 이해하면 그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공허하다고 합니까? 왜 허무하다고 하나요? 왜 방황하고 답답하고 두렵다고 합니까? 그 영적 세계에 대한 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 답을 모르면요. 뭘 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막막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저 괜찮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겁니다. 막막한 겁니다. 그럼 이럽니다. 아,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술 소비국 대단하거든요. 많이 하거든요. 술. 왜 술 먹고 담에 핍니까? 행복해서 합니까? 아니요. 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답답해서. 그거라도 하면 뭔가 잊을 것 같고 그거라도 하면 뭔가 잠깐 불안한 것 좀 없어질 것 같아서. 왜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다니고 그럽니까? 밤을 샙니까? 불안해서요. 여기 그 라이트 클럽 왜 이렇게 장사 잘 되는지 아세요? 불안해서요. 공허해서요. 허무해서요. 그렇죠. 장사 잘 되는 거예요. 술 장사하면 잘 돼요. 여자 장사하면 더 잘 돼요. 영적 문제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왜 도박장이 그렇게 사람이 넘쳐납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요. 답이 없으니까요. 여기 경마장 가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왜 도박합니까? 답이 없어서요. 그거 하면 뭔가 인생이 달라질까 봐. 안 달라집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영적 부분에 답이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백화점을 매일 어떤 아줌마는 쇼핑한다. 그 영적 문제예요, 그게. 그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 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결혼을 다섯 번 했습니까? 그 영적 문제죠, 그게. 뭔가 인생이 답이 올까봐. 답 안 옵니다, 그래서. 50번을 해도 안 옵니다. 이게요, 영적인 세계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꾸 보이는 세계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 교육하고 그렇게 무신론이 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어느 날 문제 오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보통 렘넌트 때는 이런 얘기가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냅는 때 이걸 알아듣는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다.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냅는트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알아듣든지 망해서 알든지. 둘밖에 없습니다. 망하면 알아듣습니다. 다 망하면. 완전히 희망 없이 망해버리면 그때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땐 깨닫거든요. 근데 이미 때가 너무 늦죠. 그래서 망하지 않고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 세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그거 알면 막 돌이 생깁니까? 막 뭐가 막 달라집니까? 네,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돈이요? 생겨야 할 사람이면 생길 겁니다. 안 생겨야 할 사람은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생겨도 행복하고 안 생겨도 행복할 겁니다. 아멘. 그러면 됐잖아요. 아멘.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아멘. 보통 이 사람들이 세 가지를 잘 몰라요. 뭘 모르냐? 사단이 존재한다는 걸 너무 몰라.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기가 막힙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저울질합니다. 언제쯤 공격할까? 언제 공격할까요? 내가 가장 치명적일 때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 세계 반드시 있어요. 유대인들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유대인들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근데 그들이 딱 하나 이것만 이해 못했어요. 자기들이 교육으로, 훈련으로, 뭔가 막 노력으로, 열심으로 굉장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 아닙니까? 지금도 세상에 전 세계 경제를 다 움직이는 게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세계만 몰랐어요. 사단의 공격. 그거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못 막았습니다. 어느 정도 못 막았죠? 600만이 학살당해도 이해를 못했어요. 어느 정도죠? 그 이전에 러시아에서, 프랑스에서, 스페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사단의 공격. 이해를 못했어요. 수많은 후대들이 그렇게 죽어가도 이해를 못했어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가 인간의 역사 속에 돌았다고요. 굉장한 거죠, 이거. 두 번째 이해할 게 있습니다. 천사의 존재입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에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천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천사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가 옥을 문을 열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요. 천사는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보낸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존재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의 천사가. 어떻게 나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의 천사가 앞서. 그거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이게 설명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머리로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주의 천사가 앞서. 주께서 나를 수종들더라. 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예요.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엄밀하게 말하면요. 세상을 모른다는 얘기고 인생을 모른다는 거고요. 그러면 삶을 모른다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세계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알고 막을 수 있는 문제보다 모르고 다가오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대련에서 나올 때 재미난 걸 봤는데 나는 중국에 그렇게 많은 스님들이 많은 걸 처음 봤어요. 특히 여승이 거의 내가 보니 한 30명을 내가 본 것 같은데 단체로 우리나라 관광 가는 건지 근데 뭐 관광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승인데 다 젊은 여승이에요. 근데 내가 얼굴을 가만히 봤는데 왜 이렇게 다 이쁜지 예를 들면 이렇게 저 얼굴에 머리가 길면은 이쁘겠다. 그렇게 얼굴이 참 이쁜 사람들이 한 30명이 떼거지로
집단으로 이제 그게 그 이제 같은 비행기를 탄 거예요.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공산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못 해요. 절대로 전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자발적으로 오면 돼요. 그러나 말하면 안 돼.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중국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한국 사람, 한국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면 한국 사람한테만 해야 돼요. 중국인이 거기에 오면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쫓겨나야 돼요. 그리고 중국인들한테는 절대로 신앙을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보통 절들은 전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많냐는 거야. 찾아간 거지. 찾아간 거예요. 그 이쁜 여자들이. 다 머리 깎고 찾아간 거야. 왜 갔을까? 궁금한 건 나는 왜 갔을까?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 분명히 그 사람들도 고등교육을 다 받았을 텐데 왜 저를 찾아갔을까? 한 아내가 이해가 되는 거 뭐냐? 뭔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에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헤매다가 절에는 뭔가 있을까 하고 간 거 아니겠나. 근데 대련에 가니까요, 시내에 큰 절이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해 커요. 그 왜냐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통 문화라고 해서 이제 그 관광 이런 것도 하니까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찾아가가지고 내가 믿겠다는 거는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 절에서 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많은 사람. 근데 내가 물어봐, 가이드하는 사람. 저 절 엄청 크다 했더니, 대련에서 제일 큰 절이래. 거기 중들 많겠네 했더니, 아우, 말도 못하게 많아요. 아니, 전도도 안 한다면서 했더니, 글쎄요, 그게 의문입니다 하더라고요. 찾아간 거죠. 왜 갔겠을까요? 인생 문제에 답이 없으니까. 아무리 교육을 받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교육을 받고 과학의 발달 속에 있어도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황하다 찾아간 거 아니겠나. 그래서 영적 세계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얘기도 출애굽기 9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세요. 이게 기록상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것을 겪었을 때 느낌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한테? 그것도 전 나라가 무슨 돌림병 열듯이 모든 가축이 다 죽어버린다면 그야말로 보통 재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가축이 이렇게 돌림병으로 죽을까 봐 그들은 열심히 믿는 우상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 질병이 번져버렸어요. 저는 이건 단순히 가축이 죽은 거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다가오는 재앙과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의 원인이 뭔가? 재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사단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겠죠. 창세기 3장으로. 6장으로, 11장으로 공격할 겁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건 굉장한 유혹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거예요, 창세기 3장이. 창세기 3장이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매력적인 말입니까? 사람이 노력하면 못할 게 어디 있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이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 안 되는 일은 노력을 덜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더 해보세요. 되는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이 재앙을 만나고 보면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참 이게 부질없는 노력이었구나.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속아요. 그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자꾸 강조하고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그것 된다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그들이 다 육신이 된지라. 세상의 것으로 충분히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게 많습니다. 많죠? 가끔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와 좋은 거 참 많네. 홈쇼핑에서 뭐 하면 와 좋은 거 참 많네. 돈이 없어 그렇지. 근데 그런 걸 다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쌓아야 돼. 돈을 가져야 돼. 그리 행복한 거야. 행복이 올 거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소유하면 행복이 옵니까? 그게 착각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가지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가져도 행복하고 안 가져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이 가질 수 있고 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가져야 행복하다? 이미 틀린 겁니다. 그게 굉장한 속임수예요.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니무시란 사람이 바벨탑을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왜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까? 그 니무릇이 나오죠. 그 사람은 아주 전쟁을 해가지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다. 성공을 하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이 문제입니다. 성공을 하면 얼마든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성공자들의 허무, 성공자들의 공허, 성공자들의 두려움을 여러분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왜 과거에요? 황제들이 그렇게 많은 호위무사를 둔지 아세요? 성공했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요, 물 한 모금도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독약을 탔을까 봐. 제가 중국에 갔더니 자금성을 가봤더니 그 자금성에 바닥이 뭐로 돼 있는 줄 아세요? 자금성 바닥이 돌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난 그냥 돌인가 보다 했어요.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 이 돌이 얼마나 큰 돌인지 아세요? 그래서 왜 했더니 지하를 파고서 자객이 들어올까 봐 바닥에다가 거대한 돌을 딱 박아놓은 거래. 절대로 뚫을 수 없도록. 만약에 뚫으면 그게 내려앉아가지고 거기서 압사해서 죽도록. 불안하니까. 그리고 자금성이요. 여름에 갔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 너무 더워. 그 나무가 거의 없어. 그래서 왜 나무 없냐 했대. 나무를 다 베버렸대. 왜? 자객이 나무 타고 넘어올까 봐. 성공자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세요. 이 황제 앞에 올 때 몇 번은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성공자의 두려움 아십니까? 왜 돈 많은 사람들이 개를 많이 그 무서운 개를 키우는지 아세요? CCTV를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하고 전기줄까지 막 해놓은지 아십니까? 두려운 겁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 많이 하죠? 그게 착각입니다. 알래스카에서요, 야생 늑대를 잡는 방법이 어느 글에 있더라고요. 알래스카에서는 늑대를 잡을 때 사냥꾼이 아주 손쉽게 잡는데요. 절대로 늑대하고 맞서지 않는데요. 어떻게 늑대를 잡느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칼을, 양날을 굉장히 잘 들게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늑대가 좋아하는 토끼나 염소나 이런 피를 발라요. 그리고 들판에다가 그 칼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온대요. 그리고 혀로 그걸 핥는 거예요. 그 칼날을 한번 쓱 핥는 거예요. 그럼 혀가 싹 비겠지요. 그럼 거기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피가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피인 줄 알고 계속 그 피를 먹으려고 계속 칼날을 핥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를 다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사냥꾼은 조용히 가서 늑대 가죽을 벗겨서 갖고 오면 끝난대요. 소름 끼치죠? 여러분 이게 그 기록을 제가 읽으면서 야, 사단이 우리를 그 칼날 같은 걸 박아놓는다는 거예요. 인생에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칼날을 딱. 사람들은요, 거기서 행복이 있을까봐 달려들어서 핥기 시작하는 겁니다. 싹싹 핥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니까. 조심해야 되거든.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막, 뭔가 막, 유혹적인 게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흑암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아, 저건 흑암의 공격이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가서 중국에 가서 메시지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기독교가 가장 무너진지 아냐?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AD 60년부터 핍박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황제가 갈레리우스 황제가 이제 마지막 황제, 이제 그 핍박의 마지막 황제인데 그 기간이 300년입니다. 거의 300년.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년 313년을 발표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모든 기독교의 그 핍박은 끝나지만 갈레리우스 황제가 바로 그 전에 312년에 관용 칙령이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기독교를 더 이상은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게 갈레리우스의 마지막 312년의 관용 칙령이거든.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그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상대 황제를 하나 죽이고 나서 꿈에 뭐 십자가가 보였다는 그것 때문에 야, 기독교가 나를 도왔다. 그래가지고 내 기독교인들을 도와야 되지. 그리고 나서 발표한 게 314년 밀라노 칙령이거든요. 그러니까 AD 60년부터 AD 313년까지 거의 어마어마한 핍박의 날들이었어요. 근데요, 이 핍박의 날들의 300년 동안요, 기독교의 황금기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 당시 콘스탄틴 대제가 동로마, 서로마를 다 통일하고 나서 인구조사를 딱 해요. 그랬더니 전 제국의 인구조사가 5천만 명이에요. 그때 당시. 근데 뭐, 그게 큰 건 아니겠죠. 근데 지금은 인구가 뭐 별게 아니다 하지만 그때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많이 죽었겠지만 5천만 명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300년간 핍박을 받고 죽고 카타콤에서 숨어 예배드리고 이러면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장애인들은 다 기독교인이었다고. 왜? 기독교인을 편애기 위해서 다 신체 일부를 다 잘라버렸으니까.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인구조사를 딱 했을 때 기독교가 얼마였느냐? 그때 기록에. 로마는 그 기록을 잘 남겨놨거든요. 5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핍박의 시간에 기독교는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요, 삼위일체론,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문, 이런 뭐 이단, 몬타나 루스라든가 영지주 이런 사람들을 막아내는 교회 번역, 성경 번역, 그때 다 됐어요. 그 핍박 중에. 70인 번역이 그때 당시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 다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기독교는 가장 찬란한 문명을 그 핍박 기간에 다 이뤄냈어요. 그런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핍박을 멈추난 이후부터, 그러니까 핍박을 안 하기로 하긴 날부터 무슨 일이냐? 교회는 권력이 돼버려요.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물 숭배. 옛날에 순교한 사람들 그 유물을 갖다 놓으면 축복이 온다고. 그런 유물 숭배, 마리아 숭배.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아세요? 그 이후 일어난 것 중에 성만찬을 하려고 했는데 거의 파리가 빠졌어. 이 파리가 성화된 파리냐 죄인 파리냐, 이거 이런 걸 논쟁하는 쓸데없는 짓을 한 거. 그게 다 기독교. 왜 그런 거 했냐면 그걸 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기독교는 완전히 부패합니다. 안정기가 된 것 같았는데 그때 다 망한 거예요. 어느 정도 망했느냐? 루터가 볼 때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 망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최고 황금기는 가장 고난 때였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결단을 해야 되고 희생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을 때 이때 내 믿음은 아주 정금같이 단련되는 겁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되는 대로 다 내 원하는 대로. 그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늑대를 잡는 칼날같이 나를 지금 서서히 죽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경우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현장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저 유럽, 미국, 한국 교회 봐라.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환경에서 저렇게 다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요즘요, 중국에도 종교의 자유가 조금씩 허락되는가 봐요. 좀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거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볼 때 중국 보고 받으려면 당분간 환란의 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야 믿음이 정금같이 됩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와 관련됐죠? 결국 우리의 야망과 동기와 그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직결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다. 물질이면 다 하겠다. 성공하면 분명히 행복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그 뒷면에서 유혹하고 있는 단어들이라니까요. 이것을 보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또 봐야 되냐면요. 대표성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 애굽의 이런 엄청난 가축이 다 몰살하는 일들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왕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바로왕이 내보냈으면 이런 재앙이 안 왔을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바로왕이 왜 그렇게 계속 거절하지? 아니, 그렇게 고난이 오는데 왜 거절하지?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유는 뭘 설명하기 위한 거죠? 대표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걸 알게 하려는 겁니다. 대표성.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전 인류가 죄를 범했어요. 맞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전 인류는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이게 대표성입니다. 이 대표성을 이해를 못하면 신앙의 영적 부분에 눈이 안 열려요.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런 얘기했어요. 아, 예수님이 2000년 전 죽었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것도 한술 더 떠서 내가 죽어달라고 했나? 당신이 알아서 죽었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아니 내가 구원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문제,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문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표성이 이해가 안 되니까. 대표성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담의 죄가 자신들의 영적 죽음이라는 것이 이해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해되어야 내가 영적으로 죽었구나가 이해돼야 살아야 할 길에 대한 뭔가 질문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 질문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이런 대표성이 이해가 안 되면 영적 질문을 안 한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야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지. 이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 이게 살아서 밥 먹고 있고 잘 행복하게 결혼해 살고 주면 이게 살아있는 거지.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니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았던 게 그거예요. 어린아이를 세례하는 이유가 세례는 뭡니까? 죄를 해결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 세례와 물 세례가. 그 유아 세례를 왜 하냐 이거야. 그 어린아이가 죄가 뭐 어디 있다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대표성이 이해가 안 되면요 아이가 딱 태어났어. 그 아이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이 대표성이 이해가 안 되면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 할 겁니다. 걔가 무슨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걔가 무슨 야망을 가졌습니까? 죄야 없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대표성이 이해되면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인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대표성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이해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을 깨닫도록 해준 거예요. 바로왕만 마음 돌리면 니들은 이 재앙이 안 오는데 바로왕이 계속 불신앙을 하니까 바로왕은 한 사람만 공격하면 되는데 희한하지요. 전 애굽이 다 재앙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억울하다 우리는. 우리가 뭔 죄가 있다고. 아니 저 바로왕이 불신앙한 걸 가지고 왜 우리한테 전가해? 그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표성이 뭔지를 이해시키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아났습니까? 신기하죠? 그 대표성이에요. 언약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백성은 또 다 지켜줘요.
여러분 아브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너로 만민이 복을 받아. 대표성이란 말을 잘 보세요. 재앙도 대표성으로 오지만 축복도 대표성으로 옵니다. 그죠? 아브람 한 사람의 언약 속에 있으면 만민이 복을 받아요. 요셉 한 사람이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어디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복을 받았더라요. 아니 믿음을 가진 거는 요셉인데 왜 보디발이 복을 받냐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보디발이 잘한 게 뭐 있어요? 잘한 거 없습니다 사실. 보디발이 뭐 믿음 고백을 했나요? 뭐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그 집에 있었다는 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 집에 채소까지 복을 받아서 배추까지 무까지. 이유는 뭐예요? 대표성을 설명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한 사람이 언약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가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복음을 가졌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저 법궤는 저 바람 부는 들판에 있구나. 그게 다윗이 단순히 그냥 아 법궤가 저기 있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법궤가 저 바람 부는 들판에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꿰뚫어 본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리고 법궤는 뭘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다윗이.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살아야 하고 전 세계가 살려면 그 언약을 회복하는 거 아니냐. 그거를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건물을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이야, 그런데요.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고백을 듣고요.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건 물론이고 네 자손과 후대 너의 가문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세요. 실제 솔로몬은요 영적 문제 엄청 심했던 사람이에요. 결혼을 천 번이나 했으니까 그 여자들 죄다 데려다 놓고 다 우상 숭배하고요. 결국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냐면요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은 게 솔로몬이에요. 사람들이 누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까? 교회사를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만큼 멍청한 인간이 없고요. 그렇게 미련한 인간이 없어요.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나라 다 망하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저주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왜 안 합니까? 솔로몬이 그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말합니다.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너희 아비로 인하여 네 아비와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래. 이야, 난 그거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아버지가 잘한 걸 왜 아들이 복을 받냐. 이 집 이거 무슨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 근거 없고 이게 공평성, 형평성이 떨어지냐 그랬는데 그게요 다른 뜻이 아니고 대표성을 설명하려고 해요. 대표성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솔로몬처럼 한없이 문제가 많아요. 맞죠? 우리는 한없이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는 미련하기 이를 데 없어요. 어떤 때는 문제를 계속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를 축복할 것입니다. 저는요 그게 이해가 돼요. 아 이게 대표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다음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 어떻습니까? 이게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이런 부분이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요. 많은 부분이 혼란이 오고 착각이 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대표성 속에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로 왕 한 사람의 불신앙이 애굽 전체의 재앙을 갖다 줘버려요. 또 반대로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출애굽기 9장 한번 볼게요.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 아니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히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바로보다 더 나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걸 보면 어쩌면 바로가 더 훌륭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약의 대열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를 어느 쪽에 놓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참 느낄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찌해서 복음을 알고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부족하고 말하면 한없이 부족한데 어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했을까? 오늘 이 응답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이 의인의 축복, 생명을 보전받고 보호받는 재앙을 막는 응답이 있음을 다시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날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내가 뭘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인격적이고 내가 뭔가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눈 어두운 양 같은 거예요. 양이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아시죠? 예. 양은요 늑대가 이렇게 와도 잘 모른대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잘 몰라서 잡혀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자가 움직이는 대로만 가는 게 양이거든요. 근데 양은 눈이 어두워 잘 몰라요. 영적으로 분별력도 어떤 때 참 약할 때도 있어.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기가 막힌 거죠. 우리 보고 네 잘못을 네가 해결해 그러면 우리는 진짜 대책 안 쓰는 건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대표성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9장을 통해 이 응답과 이 축복의 비밀을 언약으로 잡는 여러분들에게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자, 결국 재앙이 피해간 현장을 봅시다.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8장 22절로 23절 고센 땅에 재앙이 피해갔어요. 출애굽기 9장 4절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가축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어떤 대열에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축복의 승패, 향배를 가른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현장에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 여러분의 고센 땅이다. 아멘. 예. 이번에 가가지고 그 중북 분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도 정말 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정말 그 중에 이제 장춘에 갔는데 변호사 부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변호사 부부가 자기네 집에서 이제 예,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다 제공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 불러 모아놨어요. 근데 변호사가 되면 그 사회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변호사가 될 정도면 예, 공산당원이더라고요. 그때 그 공산당원이 은밀하게 복음 듣고 크리스찬 돼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은 거예요. 그 내가 농담으로 메시지하자 그러지. 아, 공산당원이신데 이러다가 발각되면 그 변호사 그 직책도 위험할 텐데 괜찮겠어요? 했더니 이분이 막 웃더니 이렇게 손을 이리더라고.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래서 내가 됐다. 저 정도면 됐다. 그 부인은 옆에서 남편한테 막 뭐라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상관없다고 하라고 그냥 하는 것 같아. 남편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남편,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이러더라고. 우린 상관없다. 여러분, 이 언약의 축복이 붙잡아져야 됩니다. 이게 영적 세계를 본 사람이 붙잡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 안 되면요. 누가 그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 그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누가 갑니까? 브리스 아굴라가 왜 거기 왜 가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보악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키시는 거예요. 고센 땅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지키시듯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필수가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흑암이 결박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의 결론을 여러분이 내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다. 이게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무기다. 다른 거로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입니다. 사단이 결박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 현장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다고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발견할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하나님 숨은 계획이 뭐지?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거예요. 우리가 대충 이러거든요.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주여 물러가게 해주세요. 안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발견해야 돼요. 이번에도 한 분이 포럼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미용하는 신분이에요. 비용하신 분인데. 근데 그 한족 분인데 그 미용을 하는데 자기는 그러더라고. 남편하고 너무 안 맞아서 매일 싸웠대. 그리고 자기가 미용을 하니까 돈을 벌면 남편이 그거 가지고 가서 한국이나 똑같은가 봐. 중국이나. 부인이 돈 벌면 남편은 가서 쓰는 거야. 그리고 거의 백수 건달 비슷한 거지. 그래가지고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했대요. 막 그때 막 기도한 게 뭐냐면 그냥 아무 신한테 빈 거지. 아무 신한테. 막 그 남편 좀 제발. 자기가 하더라고. 참 그때 자기가 너무 못됐다고 남편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대. 데려가. 그러니까 사이가 워낙 안 좋았나 봐. 데려가 달라고. 데려가 달라고. 그때 데려가지 않고 병이 걸리게 하더래. 그런데 이 병 수발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래. 돈이 전에는 그 남자가 가서 썼는데 이젠 그 남자 뒷바라지 하느냐고 돈이다. 너무 그래서 너무 완전히 이제 뭐 희망을 잃은 거지.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병 들어가지고 막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그때 이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진짜 이게 축복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이 맨날 돈 써서 열받았지 병들어가지고 지금 돈 나가지 이게 왜 축복인데 여기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다. 자기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일단 안 나왔대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말 같지 않다고 해서 넌 충분히 이해되더라고요. 포럼 하더라고 자기가 쭉. 그런 사람 얘기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나왔대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친구는 자꾸 만나가지고 복음 들으라고 응? 거기에 답이 있다고. 근데 답이 있다는 말은 솔깃한데 그 답이 축복이라고 하니까 하도 이제 이해가 안 되고 막 그 왔다 갔다 했는가 봐요. 그러다가 자기가 안 되겠더래요. 분명히 그럼 그 하나님 계획이고 축복인 것은 이걸 바꾼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바꿀까? 기대가 되더래. 그러면 한번 궁금하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대요. 자기가. 한 6개월을 들었는데 딱 들으니까 뭔 말인지 좀 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대. 그래서 자기 집에 남편이 집에 있고 병이 병들어 있으니까 집에서 다락방 열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목사님 모시고 와서 계속 다락방 한 거지. 그런데 신기한 건 남편이 변화되더래. 남편이. 그 말씀을 듣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됐대. 병은 안 났는데 새 사람 모든 생각하는 거 이런 게 그런데 남편이요 말하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힘을 주더라는 거지. 그거 참 신기하대요. 어느 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치료비를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께서 가져가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치료도 하지 말고 그 돈 그냥 당신이 필요한 데 써라 하더래. 그래서 처음으로요. 그래서 헌금했대. 헌금하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래. 이거 치료비를 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헌금해도 되나?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된 거예요. 남편이 얼마 있다가 죽지 않고 사는 거지. 나았대. 진짜 나았대는 거예요. 나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이 미용하는 거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니 와가지고 미용실에 청소하고 뭐 다, 지금요 미용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 남편은 하여튼 그러면서 자기 미용실에 다락방 열게 하고 탁 한다. 지금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자기는 남편도 날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도 날 거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 참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나은 거 붙잡고 또 아, 낫겠구나 이러지 말고 그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지. 그게 핵심 키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 딱 듣는데 그래 제대로 이해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잘 알겠더라니까. 아 하나님이 이 남편의 복음 듣게 하려고 그렇죠. 맨날 돌아다니면 복음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다 안, 딱 누워놓고 그리고 복음 듣게 딱 한 거지. 한 사람의 전도자를 세우더라. 근데 자기네 집에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지금은요 많은 제자들이 세워져 그 얘기를 포럼하더라고. 하나님의 나라 현장의 계획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건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또 문제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왜 안 되냐고 조급해지고 언제쯤 될 거냐고 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늦습니까? 그럼 이럴 겁니다. 모세도 40년을 내가 기다렸다. 너가 긴 거 아니다. 네가 모세만큼 믿음도 없으면서 왜 그러냐?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전 80년 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밖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되냐 안 되냐 여기에다 포인트 두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이건 주께서 주의 주권 속에 되어진 일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표현했죠? 아까 내가 읽어드렸죠. 요한일서 3장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든 사람이 애굽의 가축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여러분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를 새롭게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